뭐 라틀리프는 2012년도에 이제 KBL로 왔기 때문에 네. 아, 그야말로 믿고 쓰는 KBL 더블 더블 머신입니다. 또 연습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자, 클락슨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 클락슨의 석점 이번에도 짧았어. 라틀리프 자 1대1을 시도할 듯 라틀리프 권리까지 갔어. 빠스 바로 라틀리프가 1대1 그리고 반칙까지도 얻어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라틀리프 선수를 어떻게 봉쇄하냐에 따라서 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정현 자 이정현 자 엘리오 필리핀 쪽에서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조던 클럭슨이 아, 이제 두 점 던져 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클락슨 선수가 예. 지금 뭐 야투리 안 좋다 하지만 네. 언제 터질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 않나 싶습니다. 자, 이승현의 석점 깨끗합니다. 자, 라틀리프 권리까지 가서 아, 그러나 좀 빨리 수비해야죠. 자, 조던 클럭슨. 자 역시 클락슨 따냈고 자 클락슨 멈춰서서 두 점 들어갑니다. 패스에 들어가는 거야. 미량이 타고 3 on D 어? 아니 등지고서 그냥 파울로 끝나 파울로 끝나놓잖아. 3점 맞기 전에 파울로 끝나야지. 조금 이제 흐름이 필리핀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줍니다. 다시 허일령의 석점. 아 이번에는 짧아 그러나 라틀리프가 잡아서 승부합니다. 대각을 조심해야겠고요. 또 불필요한 파울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아, 다행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클리프의 공격. 자, 라틀리프의 수비가 좋았고요. 자, 이정현. 자, 이정현. 자, 라틀리프 골대까지 갔어. 득점합니다. 아, 네. 볼 잡을 때 좀 네. 외곽에서 좀 네. 움직여준다면 네. 아마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역전이네요. 아, 자 라틀리프의 아, 혹시 성공 네. 자 라틀리프 자 외곽에 이승현 이승현 정면에서 슛 들어가잖아. 그럼 라틀리프 리바운드 따냈고 라틀리프의 슛 성공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자 라틀리프의 두 점 바운드 패스 아, 좋았습니다. 라틀리프 골리까지 가서 그러나 다행입니다. 쿼터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틀리프 골리까지 가서 다행입니다. 아. 시작했습니다. 자, 아 볼을 다시 잡아냈고 조던 클럭슨 아, 이 슛이 들어가네요. 라틀리프 골밑 들어갔죠? 네, 성공입니다. 카운터 같은데. 자, 두 선수가 따라 붙어서 클락슨의
실책을 유도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거의 존 수비를 안 썼죠? 네. 자, 골밑에 좋은 패스입니다. 리버스에게 선정. 죄송합니다. 자, 아, 이런 공격을 원했던 거죠? 그럼요. 골밑에. 자, 블락 성공입니다. 수비 성공. 최준용 선수가 들어있습니다. 김찬영 돌파. 자, 라테스에게 라테스입니다. 필리핀이 잡질 못하네요. 가운데 패스 좋았습니다. 라틀리 또 리버스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2분 50초만 잘 버티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흘러간다면 거의 승리를 굳히게 됩니다. 자, 클락스의 네. 슛 들어가지 않았고 김선영, 자, 이승현에게 이승현 공격 시도해야죠. 시간 없습니다. 자, 전준범 아, 전준범 선수가 이 슛은 세기포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점점입니다. 자, 골밑까지 가서 그러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슛이 들어가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바이올리션인데요. 이게 바이올리션 아닐까요? 공격해야 됩니다. 확실히 필리핀이 우리에게 좀 약합니다.